다 같이 각자의 라인에 맞는 거를 배우고, 각자에 맞는 콜, 상황적인 판단, 그런 거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기 처음에 조금 힘들었었는데, 저희 다 같이 집중 잘 해서 경기 이긴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딱히 뭐 기분이 더 좋고 그런 건 없고요. 항상 제가 할 거를 잘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임하고 있어요. 다 같이 각자의 라인에 맞는 거를 배우고 각자에 맞는 콜, 상황적인 판단, 그런 거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요즘 정글 메타가 정글 너프가 많이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캐리력 있는 챔피언들은 캐리력 있는 것 같고, 또, 보조 해줄 때도 보조 잘 해줄 수 있고 되게 만능인 것 같아요. 헤카림 정글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. 헤카림 정글뿐만 아니라 요즘 다른 팀에서 쓰는, 뭐, 예를 들면 표식 선수가 쓰는 뭐, 문도라든지, 그런 여러 가지 챔피언들도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. 오디르 너프를 먹긴 했는데, 그래도 아직도 많은 선수들도 사용하고,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거 같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. 솔랭에서 항상 좀 부족한 챔피언 연습도 하고, 좀더 가다듬고 싶은 챔피언도 연습했는데, 또 승리도 잘 돼가지고, 점수 올라서, 네, 자신감에 도움도 되고, 네, 연습은 또 연습대로 되고, 이득이 두 배였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주문 따로 뭐 저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정글러한테 동일하게 주문하고 있어요. 네, 특별하게 저한테 해달라는 거 없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네, 이제 모든 저희 팀 동일하게 제시해 주시고 수행해 주길 원하세요. 네. 일단 메타가 좀 바뀌기도 했었고 이제 새로 저희가 스프링 준비할 때 이제 감독 코치님들한테 또 다른 가르침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라인 주도권 있는 픽을 저희가 할 때는 네 저도 자신감 있게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. 로스터 들어갈 때 이제 미리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고요. 그리고 또 연습 시간을 충분히 달라 해서 네, 감독님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해주셔서 네. 그냥 별 문제 없이 준비하고 경기했던 것 같아요. 아직 그렇게 막 많이 맞춘 건또 아니라서 많이 맞추고 있는 중이라 아직 좀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창동이가 이제 스프링 때, 작년 스프링 때 되게 공격적인 픽도 잘하고, 네, 수비적인 픽도 되게 단단하게 하면서 이제 가끔씩 솔킬도 보는 엄청 잘했었는데, 지금도 지금 폼을 잘 회복해서 작년 스프링 때 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항상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뭔지 생각하고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고, 네, 상대에 따라 뭐, 특별하게 더 준비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, 똑같이 잘 준비해서 경기 임할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더 열심히 해서 저희 팀원 선수 다 같이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